빠지면서 아웃복서 대 전형적인 인파이터 싸움 재밌겠어요. 오 약간 반짝반짝 신민균 선수는 약간 스타일이 해외에서 메이웨더 같은 느낌 있잖아요. 폴더로 많이 활용하면 피하고 있고 거리 싸움이 상당합니다 지금. 지금 빠지면서 뒤로 돌면서 잽치면서 턱이 약간 열리는 게 위험한데 잘 봐요.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. 재밌어요. 신민균 선수 눈이 좋은 선수 살짝 녹아든데 크랩 가드 형태의 잽이 위험해요. 잽이 지금 계속 위험합니다. 그렇지. 한 번씩. 지금 돌려. 그렇지. 눈이 상당히 좋아요. 신민규 선수 눈이 상당히 좋아요. 저렇게 노가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. 두 선수 뭐 박빙입니다 지금. 근데 거리 싸움에서 지금 신민규 선수의 잽이 되게 유효합니다. 저 거리를 깨야 됩니다. 큰 나이트 걸렸어요. 걸렸어요. 지금 크게 걸렸어요. 바로 가나요?